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양대학입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신동하고 신도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올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 신도를 분리를 해줬고요. 또 신동은 좀큰 화분에다가 모아 모아 심기 한 아이들 오늘은 영상에 좀 담아봤답니다. 여기는 요거는 신도인데요. 신도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심어줬고요. 여기는 또 화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큰 데다가 좀 모아 심기 해줬답니다. 너무 예쁘죠? 풍성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조그마한 아이들 요 안에도 많이 심어줬고요. 왜냐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이런 아이는 제가 조금 오래 키운 아이고요. 그래서 조금 웃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가을쯤 적심을 해서 그 위에 부분을 심어 놨었는데요.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렸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거고요. 이게 앞에도 보면은요, 이렇게 위에 얼굴, 위에 머리 부분이에요.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줬고요. 여기는 이제 꽃 핀 요아이는 작년에 데리고 1,000원짜리인가 2,000원짜리, 네포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합식을 해서 키운 아이인데요. 그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피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또 적심을 해줬어요. 적심을 해서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여기도 나오고요. 여기도 적심을 해줬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요. 근데 꽃대도 이렇게 나왔네요. 근데 여기는 적심해줬는데 여기는 꽃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는 아예 제가 키웠던 데는 아예 안 나왔고요. 여기는 이제 자구들이 이렇게 삼두를 이렇게 나왔고요. 여기도 이도 여기는 외두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. 이게 꽃이 다안 피었고 꽃은 여기 하나밖에 안 피었어요. 여기는 신도인데요. 신도도 제가 그 신도 앞쪽에다가 그 신동을 적심을 해서 그 위에 부분을 여기다 다 심어 놨었는데요. 뿌리가 잘 내렸었어요. 그래서 좀 큰데 이제 합식 해줄 때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거고요. 요거는 적심을 해준 건데요. 이렇게 외두로만 나와서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쭉또 멀대같이 이렇게 쭉 자랐는데요. 요 아이도 꽃 피면 예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크고 있네요. 네, 풍성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풍성하게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이렇게 목지라로 이렇게 키우면은 되게 예쁠 것 같죠? 그래서 이렇게 목지라로 키울 겸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모아 모아 심기 해준 거랍니다. 이 화분은 참잘 사용해요. 잘 써먹어요. 왜냐면은 조금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, 합식할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분갈이 해주고 분갈이 해주고 지금 몇 번을 해줬는데요.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신동들이 여기서 또 자라게 됐네요.
내년에는 이제 꽃이 조금 풍성하게 피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올해는 제가 적심해주는 바람에 꽃이 안핀것 같아요. 하나 빼고는 꽃이 안핀것 같아요. 내년에는 조금 풍성하게 펴줬으면 좋겠는데, 글쎄요, 기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신동 모아모아 합식해준 아이하고요, 또 신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분갈이 해준 이런 아이들 영상을 좀 담아봤답니다. 감사합니다.